여기는 경북 포항에 있는 한 친환경 농업단지. 어떤 작물이 재배되고 있는지 보았더니 이것은 바로 부추. 이 부추가 건강에 두루 좋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매일 먹을 수 없는 현실 속에서 포항의 특산물인 친환경 부추를 이용 각종 건강보조식품을 만들고 있는 부추 전문기업이 있어 찾아가 보았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포항의 특산품인 부추를 이용한 건강식품을 만드는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어떠한 회사인지 회사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 부추농원은 포항에서 40년 동안 부추농사를 지으신 부모님과 자식들이 힘을 합쳐 만든 부추건강보조식품 전문회사입니다. 부모님의 부추 재배 노하우를 통해 전국 최고의 친환경 부추를 재배하고 있으며 직접 재배한 부추를 사용하여 부추즙 제품과 부추환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부추 건강 보조식품을 만들게 된 특별한 계기나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저희 부모님이 40년간 부추 농원을 운영하시다 보니 부추에 대한 효능을 자연스레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추를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맛있고 건강하게 먹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 끝에 부추즙 제품과 부추환 제품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최상급 품질로 인정받는 포항 부추를 친환경 농법으로 직접 재배하여 위생적인 식품 제조 시설을 통해 부추 관련 건강 보조 식품을 제조하고 있는 이 기업. 저희 농원은 고객님들께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또한 고객님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재료를 사용하여 위생적으로 식품을 만드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이곳은 청정 지역으로서 포항시에서 친환경 농산물 재배 단지로 지정 고시 된 곳입니다. 그 풍부한 유기물, 맑은 퇴비, 깨끗한 수질을 가지고 있는 물로서 부추 재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부추가 우리 몸에 아주 좋다고는 하지만 그 효능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직접 한의원을 찾아 그 궁금증을 풀어보았다. 동의보감에 따르면 부추는 채소 중에서 가장 따뜻한 채소로 알려져 있는데요. 부추가 가지고 있는 따뜻한 성질은 소화기관에 참 좋습니다. 특히 설사나 복통, 위염, 위궤양과 같은 소화기 질환에 굉장히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부추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효능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신장에 좋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의학에서 말하는 신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키드니, 신장뿐만 아니라 비뇨생식기계, 그러니까 고환이나 아니면 뭐 자궁과 같은 그런 쪽에 효과가 좋습니다. 세 번에 걸쳐 깨끗하게 세척된 부추를 9시간 동안 가열하여 그 즙을 추출한 후 진공 포장하여 생산되는 부추즙은 어떠한 인공 첨가물도 없는 순수 부추 액기스. 아무래도 열을 가하게 되면 영양소 파괴나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되는데요. 어떤가요? 90도 정도 넘어가면 영양소가 파괴되는 게 아니라 저희들 부추즙 같은 경우는 이게 저희들이 몸에 섭취하기 좋은 영양성분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 성상이 변하는 것이지 이게 파괴되는 거가 아닙니다. 부추를 익혔을 때는 부추 중에 아릴 성분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아릴 성분이 위와 장을 편하게 해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부추를 먹을 때는 부추 김치나 아니면 부추 전이나 뭐 그런 걸 통해서 먹는데요. 사실 부추는 그 즙을 내서 먹거나 생으로 먹거나 그거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영양소의 파괴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현재 이 기업의 제품은 자체 인터넷 쇼핑몰 및 오픈마켓 등을 통해 판매되고 있는데 실제 부추즙을 구매한 고객들을 찾아가 그 효능에 대해 들어보았다. 주위에서 부추가 좋다고 하길래 제가 1차적으로 한번 물어봤는데 사실 보다시피 전 직업은 아주 육체적으로 많은 일을 해야 되는 직업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또 술을 좋아하기 때문에 석계 그거도 먹어보고 홍삼도 먹어보고 여러 가지 먹어본 중에 부추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피로도 빨리 풀리고 또 숙취가 다음날 보면 빨리 해독이 되는 것 같고 사과가 들어가서 끝맛이 약간 달고 첫맛은 부추 맛이 좀 있거든요. 그래도 마일드라서 좀 너무 진하지 않으니까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쉽게 복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손발이 차고 자궁 냉증이 좀 있어서 아까 임신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호전이 됐어요. 그래서 저처럼 고생하신 분들이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렸거든요. 예. 품질 좋은 포항부추로 만든 건강보조식품으로 피곤해 지친 현대인들에게 삶의 활력을 선사하고 있는 이 기업의 향후 계획을 들어본다. 향후 부추의 좋은 기능성 물질을 연구하여 다양한 기능성 식품으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판매 수익의 일부는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사용하고 각종 복지기관에 기부하며 또한 건강이 좋지 않으신 어르신들을 찾아 만나 뵈어 저희 부추즙을 전해드리고 건강한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향후 저희 농원의 계획입니다. 오직 고객님들의 건강만을 생각하고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